네, 안녕하세요. 공영기반부장 최혜수입니다. 앞서서 그 공연 창작부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등 주로 작품 제작 지원 쪽으로 설명을 주셨다면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소관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축제나 행사성 지원 혹은 약간 좀 연중으로 지속되는 지원 혹은 공간을 지원하는 운영 지원 등 어떤 공연예술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사업들은 이번 10월에 접수를 받는 정시 공모가 아니라 별도 공모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은 한 11월 이후 정도부터 별도로 추가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지금 정시 공모 설명 책자와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거나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11월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도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연예술 축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 자격은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문화예술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 부분에서 좀 그 참고하셔야 될 점은요. 이게 축제 행사 지원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축제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역 중심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나 혹은 각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 사업들 중에서도 국제교류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구성이 국제교류 쪽이 더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문예기금 사업 목적에 따라서 후에 그 말씀드릴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연예술 쪽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입니다.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제외 대상 부분에서 2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 되었던 그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행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축제 지원 사업인데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 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역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행사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책자와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약간 좀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개선안을 계속 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에 별도로 추가 안내가 나갈 때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이 단순히 일회적으로 축제를 한번 지원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통해서 정말 그 각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 축제를 좀 브랜딩할 수 있도록 유형을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우수 공연예술제로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어떤 유석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로 장르별로 한 뭐 두세 행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여기 선정이 되면 단연간 지원을 하되 매년 평가에 따라서 그 차후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처럼 우수공연예술제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시되 지원 심의의 경우 약간 그 전년 대비 좀 변동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사업은 그 서류 심의 1차로만 진행이 됐었는데요. 좀 더 이제 그 공정한 심의와 그리고 그 축제를 준비를 하시는 단체에서 좀 더 이제 그 많은 의견을 좀 개진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터뷰 심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책자하고는 좀 순서가 다른데요. 예,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좀 옮겼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보통은 저 메뉴에 보시면 뭐 정시공모라던가 별도공모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이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그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지방비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 결정으로 올해까지는 저희 문예진흥기금에서 그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이 되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올해 저희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으로 그 선정이 되셨던 단체의 경우에는 이 지방비로 이양이 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올해 이 사업으로 선정 지원이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동일한 사업으로는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관련 지자체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요.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좀 잘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별도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많이 현장에서 좀 이 사업이 기존에는 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다가 올해는 한 번만 접수를 받으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 공연장의 시설을 대관을 하고 공연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 대관과 관련된 부대 시설을 대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실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장의 그 수요를 좀 이렇게 적시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간 좀 그 지원 신청도 조금 더 자주 받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 주관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기나 반기별로 공모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도 올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은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메뉴의 박스를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1분기 내에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에 대해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뒤에 있는 그 사업 내용들은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 자체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지원 내용은 그 공연을 올리기 위한 순수 대관료 그리고 그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공연예술의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 번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공연 하나를 올리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어떤 민간 소극장의 극장 운영과 그 극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와 마찬가지로 별도 공모로 진행이 되고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나 이 특성화 극장 운영 같은 사업들이 이번 정시공모에서 그 좀 빨리 접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업들은 올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심의에 20%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평가가 완료된 후에
이 사업에 심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10월에 정시 공모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11월쯤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초에 심의를 하는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그 공연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런 극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에 한하고 있고요. 규모는 최대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이게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를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다른 지원 사업의 내용들,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운영비가 다른 사업들과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책자에는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공연 쪽 사업이기 때문에 좀이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좀 뒤쪽에 있는 내용이고 지역 명소 활용 공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별도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공연 예술제나 특성화 극장 사업처럼 올해 만약에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그 평가 결과를 내년도 심의 결과에 20%가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심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은 경우에도 11월쯤에 다시 추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별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약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각 지역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제목에 보면 명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소를 활용을 한 공연 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상설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이제 각 지역에서 한번 공연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나 개별 단체가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제 딱 한번 올리시고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각 지역 재단이라든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역사 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상설 공연입니다. 그래서 총그 사업 기간 중에 10번 이상의 상설 공연을 하셔야 되고요. 한 달에 최소 한번 이상은 예, 공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의사항을 꼭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상설 공연, 연중 상설 공연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규모가 좀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커도 단체별로 한 사업당 2억 원을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필요시에는 인터뷰 심의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저희 공연 기반부의 그 별도 공모 관련 사업 설명을 마쳤고요. 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에 별도 공모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별도 공모가 아니고 공모 없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고요. 3년 주기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속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9년도에 단체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 년, 다음 공모는 2021년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연예술계에 워낙 그 많은 이제 그 열망과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좀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그 2021년에 그 다음 차수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시나 별도 공모로 접수는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